그 다음에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나라들이야말로 한국의 2대 수출 지역입니다. 3대 투자처입니다. 900만 명이, 한국인 900만 명이 동남아의 관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전기전자 기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전체 부품 원자재의 25.9%, 자동차 기업의 20.0%, 섬유 의료 기업의 19.8%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 의료 기업 25.4%가 중국에 수입해 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가져다가 동남아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게 한국 기업입니다.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발 공급망, 이거는 생산만이 아니라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육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봉쇄하면서 공급망 전반이 위축되겠죠. 그래서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